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저희가 또 실적을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제 4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그때 실적 좋았대 사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늦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미리미리 대비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실적 시즌 주간 특집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먼저 권혁준 평론가께 좀 질문을 드리면 자, 지금 우리 시장은 일단은 뭐 굉장히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도 갇혀 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할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시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4월부터 시작된 실적 발표가 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돼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앞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대리가 되게 빠르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적 시즌을 벌써 이제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구나 생각하는데요. 근데 실적 시즌이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할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했을 때는 이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정도는 사실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역시나 그 주가는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익 측면과 같이 커플링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저효과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는 뭐냐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과연 성장률 그러니까 이후에 전망치 또는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의 이익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분기순이익이죠. 이 분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크게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의 1분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경험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식이 올랐던 거는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부터 계속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었고 막상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저효과가 분명히 이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기저효과가 굉장히 잘 먹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워낙 안 좋았다가 이번에 이제 크게 뛰게 되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의 상승폭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저효과, 저도 이제 기저효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기저효과의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까요? 1분기의 실적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나오는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한 60조 한 2,6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8조 5,75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각각 33% 영업이익률은 33% 증가된 거거든요. 근데 분기별로 따지면은 이제 약간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항상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된다라는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상승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쏠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실적 시즌 봤을 때에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경기 민감주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에 이제는 눈을 또 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좋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월부터가 이제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이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굉장히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지금 타이밍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권혁준 평론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저희가 뭐 말씀 평가를 해주셨지만 한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시장에 이런 것들을 생리를 잘 아시고 워낙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아마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도 한 발 좀 빠른 타이밍에 실적 발표들이 나오지 않지만 미리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실적에 대한 것도 뭐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도 전략을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 자 이번에 1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 코스피나 뭐 코스닥에서 조금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요한 게 그 컨센서스잖아요. 네, 최근에 보시면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은 40조 원 정도로 이제 전년비 한 85% 정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실적 둔화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뭐 보복 소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괜찮았고 기업들의 멈췄던 투자도 다시 재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 대기업의 실적에 가장 중요한 수출이 올해 1월부터는 그렇죠.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다. 두 자릿수대로 꾸준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분기 호실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의 영업이 컨센서스가 최근 1개월간 0.3% 정도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충족시키거나 상회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코스피의 선행 PER 13배, 평균 11배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선행 PER이기 때문에 뭐 현재 PER로 따지면 14배, 15배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지는 실적을 감안해도 평균 밸류에이션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 때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아니라 높은 지수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받침 역할이다. 근데 저는 1분기 실적도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 컨센서스를 충족시켜 주거나 약간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높아진 지수를 좀 받쳐주는 역할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수가 고점을 한 번 더 치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보면 리스크는 더 크죠. 실적 컨센서스 충족 못 시켜주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지수가 한 템포 더 크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조심조심스럽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실적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8조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이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될 때는 뭐 9조 원 넘는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폭 개선되는 실적인 것은 맞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고요. 요즘에 그 DXI 지수, 반도체 현물 가격의 평균 지수죠. 아직도 상승 추세가 안 꺾였어요. 우상향이 아니라 거의 뭐 수직 상승, 거의 뭐 지붕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바라본다면 IT 관련주에 대한 접근이 괜찮다고 보고요. 언제 매수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또 쉽게 또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조건 조정을 기다린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변동성은 계속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시기를 좀 분산해서 지금부터 좀 분할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분 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은 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 주셨고, 그럼 지금부터 뭔가 눌린다거나 뭐 조금씩 하락을 한다거나 그때마다 분할 매수를 지금 차곡차곡 해야 된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수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다양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담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좀 하는 게 좋은데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1분기 실적이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IT 쪽 확실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상승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저평가 매력이 되고 있는 경기 민감 업종.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상,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선별되는 작업, 선별되는 전략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도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실적 좋은 것들 저점일 때가 아니죠. 조금씩 내려갈 때 담아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는 제가 IT주 말고 아무래퍼시픽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전년 동기비 2배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 화장품주 이런 중국 소비주 실적이 확실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따리상들의 구매 그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이런 화장품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미리미리 좀 대비하자.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뉴스가 나올 때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의미에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실적이 나올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내려갈 때, 눌림목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자는 전략 두 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